모닝체크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고려아연이 긴급 이사회를 열었습니다. 시장의 예상과 달리 고려아연이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내린 결론은 뒤에 보시는 것처럼 유상증자입니다. 일단 유상증자 그 내용부터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총 유상증자 규모는 2조 5천억 원이고 주당 모집가액이 주당 67만 원입니다. 엊그제 자사주 공개 매수할 때 89만 원이었던 거 생각하면 대략 한 4~5% 정도, 30% 가까이 떨어진 그런 가격에 유상증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. 중요한 건 자금 조달 목적입니다. 보통 유상증자를 할 때 시장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좋은 거는 그 유상증자 금액을 가지고 뭔가 R&D라든가 뭔가 시설 투자라든가 뭔가 어디를 M&A한다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, 그러니까 뭔가 그 기업의 추가적인 성장을 위한 부분들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경우가 많습니다. 왜냐하면 유상증자 자체가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단점이 있거든요. 근데 고려아연이나 유상증자 목적을 보시죠. 2조 5천억 원의 90%가 넘는 2조 3천억 원이 채무 상환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어쨌든 썩 시장에 좋게 볼 수가 없는 대목이고 어제 고려아연의 주가가 하한가를 친 것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굉장히 크게 부담을 느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하나 이번에 포인트가 모집 주식의 20%를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. 다음 달에 처형 예절이 좀 되겠고요. 자 이렇게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순조롭게 했을 때 지분율 변화를 표로 잠깐 볼까요? 예, 나옵니다. 일단 국민연금 지금 대략 7.48%, 공개 매수에 응했을 거라는 뭐 해석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추정치입니다, 무조건. 6%대로 떨어지고 한화그룹도 6%대, 현대차그룹은 5%였던 게 4%대. 근데 제가 이 표를 준비한 이유는 제일 마지막 겁니다. 우리 사주조합이 0.01%였던 게 3.06%까지 대폭 늘어납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를 좀 가지고 이제 향후에 MBK와 이 최장치가의 지분 이 비율을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보면 이런 그림이 좀 이런 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자, 보시죠. MBK연합이 유상증자 하고 난 다음에 지분이 이제 줄어들죠. 그렇게 됐을 때 38.5% 지분이 32%까지 5.9%포인트 줄고요. 최윤범 회장 측은 유상증자를 한 걸 감안했을 때 17%대에 늘어납니다. 여기에 우호 지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앞서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사주조합의 지분 3%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최윤범 회장 측이 지금 대략 한 1%포인트 정도 지분 차이가 난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그게 뒤집어질 수 있다.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. 이런 계산이 좀 나오는 거죠. 그게 결국은 최 회장 측이 어제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유상증자, 그것도 2조 5천억짜리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배경이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제 시장의 반응 한번 그래서 보겠습니다. 자, 코스피부터 볼까요? 예, 코스피 어제 쭉 가다가, 이게 이제 어제 하루짜리 차트거든요. 11시 좀 넘어서, 11시 정도에서 이제 주가가 뚝뚝뚝, 코스피 주가가 떨어지는, 지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결국은 1% 가까이 하락한 채 마감이 됐고요. 막판에 조금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. 그 다음에 고려아연 주가 당연히 봐야 되겠죠. 고려아연 주가도 어제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어제 이게 일봉 차트인데 어제 보시죠. 그 전날 150만 원 찍고 조금 하락세로 출발하긴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제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하한가를 기록해서 108만 원대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마감이 좀 됐습니다. 아마 어제 따라가셨던 분들 또는 전날 상한가 150만 원 찍을 때 따라가셨던 분들 정말 이제 곡소리가 날 정도로 패닉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. 몇 가지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요. 일단은 공개 매수 가격이 67만 원이라는 거, 아니, 공개 매수가 아니라 이 유증 그 가격이 67만 원이라는 거. 공개 매수 가격의 89만 원보다 30% 가까이 좀 낮다라는 점이 또 하나가 있겠고,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 상당히 좀, 여러 가지로 좀 심각한 상황이다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고려아연에서, 이 금감원에서도 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계획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어제 바로 기사화 되기도 했습니다. 자,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.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도 먼저 잘 아시죠? 불확실성입니다. 예측 불가능한 거. 이런 것도 시장에서 제일 싫어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인 거고요. 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계획은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면 결국은 이번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밖에서 끌어들인 대략 한 2조 한 6천억 정도에 되는 이 채무죠, 결국은. 이거를 유상증자를 통해서 갚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거든요.
그럼 결국은 본인들이 갚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주주들의 손을 빌려서 이 채무를 상환하겠다. 내가 경영권 방어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테니 여러분들 주주분들 나를 믿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 일각에서는 이거를 고려하는 이제 국민주가 되겠네라고 약간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. 그만큼 시장에서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. 이 경영권 방어에 집착한 굉장히 이런 어떤 부분이 시장의 신뢰를 잃는 어떤 그런 자충수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우려들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.